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위헌 논란과 함께 정치쇼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연일 공격하며 초강경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w how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도 해당 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며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 트럼프의 측근 코네이 백악관 고문의 남편인 조지 코네이 변호사도 트럼프의 제안은 위헌이라면서 법적인 이의가 제기될 것이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But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as we get closer and closer to the midterm elections is that the president is focusing on immigration and putting forward a whole bunch of proposals. 뉴욕타임스도 법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 쇼처럼 보이며 발표 시점이 의심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